최근에 스마트폰이 일상생활과 민첩하게 연계되면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자동차 연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층에서 아이팟 연결 단자 USB 포트 등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차량에 연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KT는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한 차량 무선 인터넷 서비스인 텔레매틱스 서비스 블루링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블루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 전용 어플을 통해 원격으로 시동을 걸거나 냉난방 가동을 할 수 있고 운행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자동차를 조작하게 만들 수 있는 첨단 기술.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가 차량 내부로 흡수되는 것을 넘어 차량 자체가 하나의 스마트 기기가 되기도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제조사인 아우디는 운전자를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건립했고요. 역시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인 BMW는 차량 내 LTE 통신 모듈을 탑재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현대자동차는 차량의 태블릿 PC 탑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카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어플리케이션, 엔스크린, 광고 시장 등을 선점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와 통신사,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 등이 유기적으로 제휴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동차가 점차 생활 필수품화되면서 차량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정체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교통 혼잡 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08년 국내 교통 혼잡에 따른 비용은 27조 원으로 GDP의 2.8%에 달합니다. 이 중 80.9%는 시간 비용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시간 손실에 따른 기회 비용이 21.7조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교통 혼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도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토해양부는 교통정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IT를 통한 지능형 교통시스템인 IT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ITS를 통해 도로상의 차량 특성, 속도 등의 교통정보를 감지해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의 관리와 최적의 신호체계를 구현하는 것이죠. 현재 국내의 ITS 구현 비율은 14%로 2020년 30%까지 늘릴 계획이고요. 도로 차량 간 통신 기지국을 1만 5천여 개소로 증설할 예정입니다. 과거 이동수단에 불과했던 자동차에 소비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면서 자동차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카쉐어링은 대중교통과 연계되어 또 하나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예견되고 있고요. 스마트카 시장의 성장으로 자동차 제조업체, 통신사, 소프트웨어 업체 간의 제휴와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ITS의 구현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에도 불어온 스마트 바람으로 자동차와 IT와의 적극적인 융합이 필요한 지금,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동차 산업의 방향성과 새로운 비즈니스 가능성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와 IT가 몰고 올 신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